안녕하세요. 우리가 아프리 시청자,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뿔말, 이 치카구이 전문점이래요. 뿔말 석쇠 곱창, 그리고 이게 막창. 이렇게 2인 세트고요. 이 메뉴 하나 세트는 18,000원인가 하는데 두 개 세트는 28,000원이래요. 맛있겠지? 이렇게 두 개 세트 하나로는 좀 모자랄 것 같아서. 근데 생각보다 양이 많다. 되게 적을 줄 알고 두 개를 시켰는데. 그리고 여기 계란찜, 주먹밥, 그리고 사라다, 샐러드, 그리고 무쌈 이렇게 같이 왔고요. 그리고 여기가 내가 솔직히 이 세트를 왜 시킨 이유는, 지금 계란이 난리잖아요. 근데 그 TV에 나오는 계란이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엄수한 계란들만 사용했다고 또 써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세트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쿨피스. 쿨피스가 얼음이 들려요? 얼음소리? 취향저격. 곱창이랑 막창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곱창은 좀 동그란, 봐봐, 같이 놓으면 좀 알겠지. 이게 곱창은 좀 동그란, 그리고 막창은 지 마음대로 막 생겨가지고 막창.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아. 모양이 달라. 맞아. 모르시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곱창은 거의 동그랗죠. 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맛 생긴 게 맞다. 막창이 동그랗다고? 그러네. 이게 막창이네. 잘못 봤어요. 미안해. 곱창, 얘가 곱창. 얇은 거. 아, 우리 시청자분들. 똑똑해. 내가 지금 배고파가지고 눈이 돌아서 뭐가 뭔지 몰랐어. 사실 지금 방송 11시잖아요 제가 10시에 시켰어요. 1시간 걸렸어. 맨 처음에 전화했는데 배달이 밀려있다고, 저희 1시간 걸린다고, 죄송한데 다른 데 시켜서 드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순간 알지. 얼마나 맛있길래 얼마나 맛있길래 한 시간씩 밀려있어? 이런 생각으로. 아니요, 그냥 괜찮아요. 시켜주세요. 맛있네. 남자답게 팍팍 드세요 하시는데. 그거 약간, 라면, 그죠? 라면 단어 아니에요? 남자 팍팍 먹는 남자 있고, 조심하게 먹는 남자 있고. 그런 단어 쓰지 마세요. 요즘 라면 여혐 조심해야 돼요. 말해 뭐해, 맛있게 먹어야지. 다이어트 하신다면서.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시켜 먹잖아 요즘. 말해 뭐해. 다이어트 안 했으면 하루 한 번씩 시켜 먹었어. 다이어트 하느라고 일주일에 한 번. 욜로. 알죠, 욜로. 나를 위한 선물. 어떤 게 맛있어요? 제가 평상시에 곱창을 좋아하는데 막창이 맛있다. 곱창은 좀 쫄깃하고 막창은 부드러워. 알지? 말해 뭐해. 다이어트 안 했으면 하루에 한 번 시켜 먹었어.
그거 다 먹을 거냐 하시는데 글쎄요. 먹어보고요. 저는 먹방할 때 장담을 안 해요. 먹어보고. 쌈 무에다가 이렇게. 맛깔나다. 자, 웃은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도 돼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곱창 못 먹는다고? 그럼 막창 먹어? 보통 곱창, 막창, 대창 중에 하나 먹으면 다 먹지 않아요? 전 장담 안 해요. 왜냐면 장담 안 하고 다 먹어야 뭔가 알지? 범용거리가 생기니까. 계란찜, 계란찜 먹을게요. 맵다, 근데. 여기 맛이 3단계가 있거든. 덜 매운맛, 매운맛, 아주 매운맛인데, 중간 단계로 시켰거든요. 근데 맵싸파네요. 언니 살 빠지셨어요 하시는데 착각이에요. 아니면은 가까운 안경점을 한번 가까운 안경점을 들려가지고 시력을 한번 다시 재봐요. 이건 꿀피스. 음식점님이 뿔발이요. 뿔발. 뿔발 석쇠 곱창. 사라다 너무 맛있어. 알지? 옛날에 호프집 가면 주던 사라다. 케첩밥 마요네즈만. 뿔발. 유명하던데, 의외로. 불량이 확 나, 불맛이. 아니 아무리 오늘 불금이지만 배달 1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치? 말이야 그리야. 얼마나 인기가 많길래. 근데 인기 많을만 하네. 심플리님 고마워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을게요. 살 안 빠졌어. 그대로야. 내가 왜 이게 곱창 이게 막창이잖아. 왜 막창이 맛있냐 했더니 곱창 안에 곱이 없네. 그래서 비린내가 안 나네. 그 잡내가 안 나고 깨끗이 씻었네. 저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저는 이 안에 곱이 가득 들어있는 거 있죠, 막. 그런 거 좋아하거든. 그 파마산 치즈 같은 거. 나다님 1.5 팬가에 고맙습니다. 99개 더 내놔! 팬가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맛인지 알지? 파마산 치즈 그 안에, 곱창 안에 막 들어있는 것 같은 그, 곱 가득 찬 거. 케바장님 1점 팬가에 감사합니다. 99개 나머지 내놔! 팬가에 고맙습니다. 곱창 안에 곱이 생명인데. 그래서 오늘 대창이 맛있네. 막창이 맛있네. 야물딱져 보인다. 근데 솔직히 곱창 안에 곱 있고, 그 잡내 잡기 쉽지 않지 않아? 쉽지 않다고 알고 있어. 양호삐님 어서와요. 우리 0531님 추천 고마워. 땡큐. 매워. 매운데 중간 맛이거든. 먹을만해요. 자 봐봐.
내가 보여줄게 제대로. 봐봐, 이 대창은 이 안에 차 있잖아. 그치? 근데 이 곱창은 봐봐, 깨끗이 씻었어. 깨끗이. 저는 이게 깨끗이 씻은 것보다, 물론 이게 잡내는 덥고 맛있다고들 하는데 곱이 가득 든 게 좋아. 돼지곱창일 거 이거? 아, 그래요? 소곱창에만 곱이 많아요? 아닌데, 내가 옛날에 선상곱창이라고 국내에서 곱창 그 찌개같이 전골 먹었던 거 그 안에 있던데 곱이. 그래요. 밀가루랑 청주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다음엔 곱창볶음 한번 해봐야겠다. 또 곱창 그렇게 좋아해도 곱창볶음은 한 번도 안 해먹은 것 같아, 요리로. 술탕은 먹어봤어. 아, 선상곱창이 소전골로 끓인 거야? 소곱창으로 끓인 거야? 전골을? 근데 가격이 그렇게 싸? 말이 돼? 선상곱창 가격 되게 싼데? 집에서 해 먹으면 잡내 잡기가 힘들어? 아니, 저 보니까 아까 청주랑 밀가루 이용하면은 곱창 안 빼고도 잡내 잡을 수 있다네. 거긴 직접 하는 거 아닐까? 대부분이 공장에서 가져와서 쓰는 곱창 같아요. 근데 보통 곱창 전골, 아니, 곱창 전문으로 하는 데는 다, 그치? 공장에서 안 쓰고. 직접 재료를 담잖아. 한번 해보자. 곱창 요리 한번 나중에 날 잡아가지고. 많이 먹어는 봤는데 그 안에 손질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백종원 레시피에 곱창 나왔나? 백종원 씨 거 보고 따라하는 게 쉬운데. 배고파요? 먹어요. 인생 뭐 있어. 일주일에 한 번 먹어도 돼. 욜로. 나를 위한 삶. 일주일에 한 번 즐기자. 응? 6일은 스페셜 K의 통곡물 밥만 먹지만 하루는 나를 위해. 나를 위해 곱창 막창. 남주 어서와. 중간에 여기 떡도 들어있어. 저도 막 심하게 체중 관리는 안 하는데 일주일에 6일을 먹고 주말 한 번만, 금토 중에 한 번만 이렇게 먹고 싶던 거 정해놓고 먹어요.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돼. 심플리님께서 손질한 거 파니까 괜히 고생하지 마세요. 그러게요. 근데 손질한 건 곱이 안 들어있을 거 아니야. 진짜 맛있다. 매콤한데 계속 땡겨. 지금 화면에는 내가 땀나는 게 안 보이잖아. 나 지금 이마 주변으로 땀이 지금 송골송골 맺혔거든요? 매운 거 잘 먹는 스타일인데도 지금 매워.
근데 멈출 수가 없다. 방송 좀 자주 켜요. 근데 팬깔좀에 너는 좀 요즘 맨날 방송 끼거든? 팬가입이나 해, 100개도. 응, 할 수 있냐? 그럼 개발자님 10장 고마워요. 땡큐. 어머! 이 밑에 파절이 있었어. 어머. 지금 발견했어. 어머, 기분 좋아. 파절이 있었어. 월급 들어오면 팬가입 해줄게요. 그땐 청결 해주세요. 이제부터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맛있게 먹는데,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줘요. 화면에. 공짜니까. 얘도 파절 있나? 어머! 얘도 파절 있어. 어머, 맛깔난다, 야. 인기 많은 이거 있다, 야. 텀블러는 어디 게 예뻐? 스타벅스가 예쁘죠? 파절이 하나의 큰 행복을 느끼신, 아니에요. 아이들 막, 기대 안 했는데, 얘 요즘 파 얼마나 비싼데. 요즘은 정육점에서 고기 사고 파절이 서비스 달라고 하면 막 째려본단 말이야. 얼마나 비싸졌는데. 너무 맛있어. 아, 여기 석쇠불고기도 있어요. 오. 뿔발이 유명하구나, 의외로. 이게 사람이 배달 음식 시키면 먹던 데서 계속 시키다 보니까 저는 이 석쇠 곱창은 한간에서 시키고 뭐 불닭 막 이런 거는 신화 불닭 이런 거 시키거든요. 오늘 뿔발 도전하기 잘했다. 맛있다 맛있다. 너무 너무 맛있다. 아, 파절이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나 봐. 오, 그래요? 야, 나 얼음이 들어있는데. 어머, 랄라, 룰루, 어머. 풀피스터. 우리 맹공님 한 개로 팬가에 감사합니다. 나머지 90개 어딨죠? 내놔요. 팬가에 고맙습니다. 어, 맛있다. 파도를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나 봐. 약간 그런 거 있어. 배달 음식 먹잖아? 그러면 이런 거 작은 거, 사소한 거 하나에 기분 좋아지는 거 있지. 파절이 막 먹다가 파절이가 갑자기 안에 속에서 나왔어. 막 튀김이, 생각해봐. 니네가 막, 뭐, 근데 떡볶이 시켜가지고 먹고 있는데 그 속에 떡볶이 안에 튀김이 나왔어. 얼마나 기분 좋니? 그런 서비스.
아, 맨날 주세요, 양호빈님은. 아니, 후쿠오카 안 가봤어요. 왜요? 후쿠오카에 뭐 있어요? 떡볶이에서 튀김이 나오면 음식 재활용을 항의할 것 같다고? 지금 여기에 나온 파절이도 양념이 반응돼 있고 안 돼 있는, 알지? 신선한 파절이잖아. 떡볶이 먹다가 바삭바삭한 튀김이 나왔다고 생각해봐. 어우, 올레지. 예, 맛집은 서울이 제일 많아. 무슨 후쿠오카까지 가서 맛집을 먹어. 아니 뭐 여행 가갖고 맛집 있으면 먹으면 되는데, 맛집은 서울이 제일 많아. 한국 음식 제일 맛있어. 팬가입이나 해. 유튜브 보니까 마르셨을 때가 이쁘세요. 저 마른 적이 없는데. 전 항상 통통했는데. 다른 분은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마른 적은 없는데. 우리 봄나님께서 50장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으라면서 너에게로 50보 50장 고맙습니다. 땡큐. 자, 봄나님, 아. 아. 아, 그 먹다가 매콤할 때는 확실히 계란찜이 잡아준다. 매콤한 거에. 아우, 시원해. 쿨피스 얼음. 떠먹고 싶어. 언니, 나 살 빠졌어요. 구라치지 마. 주먹밥에 계란찜 섞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어머, 그런가? 하나 남았으니까 한번 섞어 먹어볼까? 저 이게 계란초밥 느낌으로다가. 계란초밥 같아. 예, 진짜 살 빠진 애들은 나 살 빠졌다고 얘기 안 해. 그냥 사진 딱 보내지. 그럼 꼬다트님 너무너무 맛있게 먹으라면서 삼삼성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되겠다. 꼬다트님 제가 무스탐 싸드릴게요. 무스탐에다가
곱창에다가 막창.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으라면서 우리 꽃타투님은 감사해요. 아, 내가 아니까 봐봐 채팅창에 아 귀여워 봐봐 내가 아 먹으라고 아 하니까 채팅창에다 아 아 귀여워 아 우리 팬들 진짜 귀여운 사람들 많어 아 그러니까 여자끼리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 여자끼리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빨리 솔로 탈출합시다 맛있다 진짜 내가 이렇게 한 번씩 안 시킨 데서 시켰을 때 맛있어가지고 도전을 하는 거야 사실은 도전 잘했어 근데 좀 아쉽다 집에 상추나 깻잎 있는 분들은 근데 요즘 배달 음식점에서 쌀 안 주는 데가 많잖아. 채소값 비싸가지고. 쌈 싸먹었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지금 내가 무채도 먹고, 사라다이도 먹고, 파절이도 먹었잖아. 쌈 싸먹었으면 진짜 맛있었겠다. 알지? 쌈 이렇게 한 바가지 이렇게 싸가지고. 턱 빼가지고 이렇게. 저는 그냥 상추를 좋아하는데 청상추 청상추랑 깻잎 진짜 맛있거든 여심여서 청상추랑 깻잎 진짜 맛있어 저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화면에 업버튼 누르시면 돼요 추천 공짜니까 한 번만 눌러줘 눌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곱창이랑 막창. 근데 이게, 석쇠 구워서 근데 불맛이 불맛이. 맛깔난다면서. 적상추도 맛있다고요? 정상추가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적상추는 약간 씁쓸한 맛이 있어 근데 청상추는 되게 달달하단 말이야 나중에 한번 적상추랑 청상추 같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넣지 말고 입에 넣어서 그냥 이렇게 씹어봐요 맛이 틀려 나도 적상추 먹긴 하는데 청상추가 진짜 달아 일상오빠 어서와요 알지? 그 끝맛이 약간 씁쓸무슬그슬한 이런 맛이 있어 적상추는 매콤한 과자라도 사야겠대. 대신해가지고. 꿀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어, 배불러. 어, 역시 다이어트해서 그런가 많이 못 먹겠어요. 이거는 남겨놨다가 방청하고 저 혼자 몰래 밥 비벼갖고 존나 쑤셔놔야겠어요. 오늘 먹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